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김보미 강진군 의장에 대한 강진군 의회 불신이 많이 철회된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승남 국회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번 불신임 사태를 자신이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총선을 앞두고 줄세우기 했다는 일부 청년 당원들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유감 표명과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보미 강진군 의장은 김승남 의원이 힘없는 지역 청년 당원들의 목소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청년 당원들에 대한 겁박을 멈추고 자신을 고소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목포문화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을 위한 목포시의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화연대는 설문조사가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데다가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문화연대는 이에 앞서 박물관 건립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시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박물관을 불신 없이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으로 체육시설이 크게 확충된 목포시에 겨울철 전지훈련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목포시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경희대 농구부와 한국여자축구연맹 초등부 선수단 등 축구와 육상, 농구 등 9개 종목 64개 팀 2천여 명의 선수들이 찾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2월 말부터는 대한축구협회 소속 12세 이하 유소년 8개 팀 300여 명이 참가하는 유소년 스토브리그도 예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주암댐 등 전국 다목적 댐 20곳의 저수량이 역대 최대 규모인 95억여 톤을 기록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홍수기에 내린 빗물을 댐에 최대한 저장한 결과 다목적 댐 총 저수율은 예년 147% 수준으로 댐 가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부지방은 지난 2022년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한때 주암댐 저수율이 역대 가장 낮은 20%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주암댐 저수율은 예년보다 1.5배 높은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지난해 도내 범죄 피해자 42명에게 5,5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남경찰은 그동안 강력범죄 피해자와 범죄 피해 외국인 등에 국한됐던 공헌기금 지급 기준을 보이스피싱과 대규모 재난 피해자 등으로 전국 최초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